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으로 불만 제로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정말로 없습니다. 예배도 아벨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믿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어머니로서 해줘야 되겠다. 대대손손 믿었던 사람들은 한 번에 잘 되지만 나는 열 번 은혜도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님 흔적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안 돼도 믿어집니다. 실수해도 믿어집니다. 실패해도 믿어집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따라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만져주면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과 아벨과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인 남편과 아벨 아내가 만나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가인 남편과 가인 아내가 만나면 그래도 힘들겠지요. 오늘 불만 제로의 기술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을 두고서도 불만을 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두고 불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꿔서 예수님 정신으로 말씀 정신으로 예수님 눈으로 보면 분명코 해답이 흐릿하게나마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왜요? 아벨은 죽는 것마저도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예표였습니다. 그냥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적이 신앙의 상태가 예물입니다.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양, 보기도 아까운 그 양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세에서 예배는 갈라집니다. 바울은 예배를 홍해를 거느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며 구름 지나가는 것처럼 바다를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 사람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는데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홍해는 다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만 제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불만을 토하다 이 말은 유다서 1장 16절에는 멘푸시모 이로스라고 합니다. 합성어입니다. 멘포 마이 동사입니다. 흠잡다 비난하다 플러스 모이라 명사입니다. 운명 이건 추상명사예요. 운명은 다 자기가 추상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배움이 적어,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러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갇혀서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실증내는 사람은 실증에 갇혀요.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에 갇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흠잡다, 비난하다. 그죠? 그러면 직역하면 흠 잡는 것이 운명이 된 사람. 이것이 불만이라는 뜻이에요. 예배 때도 불만하고, 기도 때도 불만하고, 회사가서도 불만하고. 그럼 여러분, 불만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불만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거를 이기는 것이 은혜요, 그거를 이기는 것이 순종이요, 그거를 이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죄를 지면은 불만이 생겨집니다. 왜 아벨을 예배는 이렇게 잘 받으실까? 벌써 은혜 받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아멘 소리가 다릅니다. 왜? 내 있는 죄가 나가는 소리가, 죄의 신음 소리, 축복 오는 보는 환상 소리, 이게 아멘입니다. 병이 고쳐졌다는 증명, 어둠의 권세에 마귀가 떠나갔다는 증명, 이것이 아멘입니다. 떠나가든지 말든지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무슨 뒤통수를 꽉 후려친 것처럼 찡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거예요.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흠잡는 것이 운명이다. 디스테나레. 장소, 시간, 물질, 분리, 스테오, 쓰다 툭 튕겨져 나오다. 그저 남 비방하는 것이 아주 직업이 됐어요. 가인입니다. 장으로 찌르다, 찌르는 장, 비난하다, 신란하다, 저주하다. 그분하고 한 3분만 이야기를 하면 그분 사상이 나옵니다. 더러운 놈의 세상부터 시작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그분은 여러분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추상명사는 운명이라는 모이라, 운명의 파생어에 수혈됐어요. 그러니까 흠잡는 것이 운명이 된 사람, 비난하는 것이 운명이 된 줄 아는 사람. 그럼 흠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앗 자손 고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수한 사람들. 왜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지금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조직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 안 된 사람도 그냥 다 썼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을 썼어요. 왜? 성질이 급해야 복음을 증거하죠. 저 사람 지옥 간다는데 내버려둬. 그냥 지가 알아서 믿겠지. 아, 장로교 예정론이라면서.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잖아. 내버려둬. 우리 아버지 다 알아서 꿀가닥을 때 갈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본대로 증거하니까 인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선지자들이 대부분 일찍 죽었습니다. 아니,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인데 소나기가 온디야 이래. 이 지옥 보낸대 이래. 여러분, 애굽에서 그것만큼 고생시켰으면 성격이 개조가 돼야 되는데, 가난으로, 저주로, 어둠의 권세로 고생을 했으면 성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줘야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속성인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 것이 소망은 커. 에?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을 토로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가인도 그렇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럼 고치면 되는데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럼 흠잡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모모스라고 합니다. 모모스. 모욕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모독하다. 이거보다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더 쉽습니다. 라틴어 원전에는 콘수
우두라, 콘수 우두라. 상처에 꿰맨 자국에 실을 잡아 떼다. 우리가 상처를 나면 실로 꿰맵니다. 그러면 그 상처에는 너덜너덜한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언가 남아있었겠지요. 그거를 잡아당기는 것이 흠잡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야 상처 자국이 없어지지요. 지금 당장 사건을 만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느질한 부분에 실, 이음새, 접합 부분을 잡아당기다. 바느질한 부분에 실의 이음새에, 그죠? 이음새, 그죠? 이음새라는 것은 이제 고난에서 간신히 벗어나려고 할 때, 이제 누구들이 다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려고 할 때, 흠잡는 건 흠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것, 그런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느질한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잡아뜨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운명이 된 줄 아는 사람, 비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요. 예수란 말은 넓게 보다, 넓게 생각하다, 넓어진 공간을 차지하다, 넓은 마음을 먹다, 독립이 되다. 야샤라는, 그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지금 각자 매스컴에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그냥 2년 3년 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노예 생활에 팍팍한데, 팍팍하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 믿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은. 2060년에 어떤 분 오신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면 회사에 몰아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영생 거기서 해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동체만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가 오신다고 안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모든 방송국에서 땡땡땡 했는데 안 오셨다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꽉 그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흠잡는 운명, 비난하는 운명,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냐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흠입니다. 흠잡는 겁니다. 불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심을 때 심지 않고,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서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됐지만 가인 장로님이야. 가인 권사님이야. 가인 목사님이야. 나에게 내려준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가인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막 대꾸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겠어요. 그 다음에 제로라는 말은 라틴 원자는 시프르라고 합니다. 시프르, 영향력이 없는.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쑤시면 쑤실도록 구정물처럼 막 올라와요. 밥풀이니 무슨 오징어 먹다가 버린 거니
돼지고기 살점 비계 다 올라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성도라는 것이 없어지고 마귀의 찌꺼기가 나타나서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테크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보면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죠? 은혜. 역을 얻어먹어도 웃고 심히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요? 인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하루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집니다. 두 끼 안 먹으면 전 배고프다고 합니다. 세 끼 안 먹으면 내가 금식하나 그럽니다. 그래서 금식의 자세로 들어가면 덜 배고픕니다. 그 영이 붙잡아줘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불만이 있지만 불만을 제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 14절 비패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비옵지 못하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쫓아내기 전에 회개했으면 쫓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회개했으면 환경을 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그래. 벌써 지가 죄값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제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계속 당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에?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가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에? 주의 낯을 이면 우밈 바네카. 주의 낯을, 주의 낯이란 건 주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죠? 계속 접속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 본인이 불평한 거예요. 불만족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불만을 하면 어둠의 권세가 막 들어가요. 에? 계속 접속사 우 불불리 천치사 민. 이제 계속 명사 남성 복수, 그죠? 계속 이게 예. 주님의 얼굴이 뜻은 파님이라고 하는데 깨끗이 치우고 장애물을 없애고 집을 정리하여 길을 예비하다. 그러면 에사레 에사테르라는 건 내가 뵙지 못하리니 우민파네카. 그러니까 주의 낯을 계속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낯을 계속 보니까 고난이 깨끗이 치워지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집이 정리돼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 길이 예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민파네카가 어? 주의 낯이, 주의 낯을 계속 보는 것이. 그럼 주의 낯은 뭡니까? 성경, 예배, 헌신, 그죠? 은혜로 정리해 주다. 주의 낯을 보면 은혜로 정리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밑에 보지 말고 주의 종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 사람을 만나주고, 은혜로 사람을 만나주다. 은혜로 목적을 이루어 주다. 은혜로 미래를 보장하여 주다. 이래서 얼굴로 번역된 겁니다. 그죠? 에사테르, 내가 배웁지 못하리니. 그죠? 이것은 동사, 니팔, 미완료, 공성, 단수입니다.
그래, 내가 배우지 못하리니 말은 원형에는 사타르,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 암이 올지, 교통사고가 날지, 요절할지, 무엇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될지, 기적이 나타날지, 축복을 받을지, 오후 예배에 미련한 억만장자인데, 그죠?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그죠? 이 시간에 쓰는 기술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기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히파의 영은 자신을 감추다. 뵙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오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감춰요. 그 다음에 아득하다. 자신을 감추다라는 것은 직역이고 의역은 숨다. 어? 와서 자백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죠? 자백하면 죄의 무게가 제로로 바뀌어져요. 죄의 영향력이 없어져요. 죄는 고집과 욕심입니다. 그죠? 돌이키다. 그죠? 주님한테 돌이키는 겁니다. 왜 하 이티?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행복하게 출발을 하려면, 그죠? 은혜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알아요, 이미. 불만의 대가를 자기가 압니다. 불만 재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입으로 안 내보내는데 불만은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고 불만은 불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그랬죠. 나 와나 드 베아레츠 외하야. 그죠? 이것은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며, 그죠? 유리하다 이 말은 와나드라고 합니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계속 접속사 와니까 유리하는 것이 끝나질 않아. 고민하는 것이 끝나질 않아. 방법을 찾아도 방법을 안 주셔. 오다를 내려줘도 공감을 하지를 못해. 여러분 오다를 줘도 공감하지 못하니까 부뚜막에 소금은 갖다 줬어. 예수님이 이미 가정가정마다 그거를 넣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어?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진짜 소금이 맞아요? 이래. 어떤 분 또 그래. 여기다 뭐 안 타시오? 이래. 아니 넣으라니까 그냥. 화학적 방정식 소금이 뭐지요? 또 이래. 여러분 오직 순종만이 해결의 길입니다. 어? 계속 접속사 와니까 자기 고집으로 계속 그 방법으로. 그래서 깜짝 놀래 어떤 분은 거기 우상이 들어가. 우상은 깜짝 놀랄 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어? 동사 가령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괜찮은데 피하는 거예요. 가령은 능동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분사는 한정된 기간이에요. 일생이요, 일생. 일생. 그죠? 그 다음에 절대형은 뭐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아, 그렇죠. 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아,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얘야. 내 마음 고쳐줄게. 여러분 마음 안 고쳐지는 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어?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 저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이 부패한 행동에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가난하고 헐떡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부모가 야 잘됐다 너 가난하고 저도 받으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영적인 어버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는데 아버지가 아부, 결정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해 주다 이거예요. 어머니란 말은 메테르라는데 저울에다 달아서 계량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절대형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원형에는 누두라고 합니다. 누두. 옷 활딱 벗는 거 그거 말고 누두. 누두는 무질서하게 태각하다. 유리하는 게 무질서하게 태각하다. 이 고만두는 것도 질서 있게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리해요. 교회는 나와 직분은 받아. 근데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뭐 시켜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형이니까 분사니까 이제 하나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안 해 이거를. 그 다음에 집 없는 방랑자가 되어 저주를 받다. 집이라는 게 뭐죠? 안식처. 안식처. 교회. 믿음. 은혜. 그죠? 은혜를 받아보세요. 율로 겨우라는 말이 좋게 말하다.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우리는. 예, 그렇게 노력하겠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강박한지를 몰라요. 강 씨하고 박 씨하고 살면 참 힘들겠어. 응? 죄송합니다. 그냥 예우합니다, 이건. 그죠? 그래, 집 없이 방랑자가 되어 저주를 받다.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왜? 어디다 줄지를 모르겠어요. 저 고집 센 데다가 복주면 다 믿음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한테 다 저주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되다. 패배자가 된 심정으로 살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땅에서 나를 피하며, 피하다. 나라고 합니다. 나.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하고 피하는 거고는 같은 연계형입니다. 어? 내가 한 가지 죄를 지면 나하고 연결된 거는 다 하나님이 묶어놔요. 다 묶어놔. 내가 죄를 지면 자식 다 묶어놔요. 내가 죄를 지면 남편 다 묶어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이. 해결의 실마리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침 창살에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당량 막 하나씩 안 보이죠? 이거보다도 빛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 바깥에서 내 영혼 바깥에서 내 영혼 바깥 말씀이 나를 비춰줘야 내가 죄덩어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보세요. 그 빛이 들어오면 수많은 먼지들. 그래서 피하며 라면 나는 동사 가령 분사절대행이에요. 동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갈령은 능동적으로, 분사라는 것은 한정 기간 동안, 절대형이라는 것은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암이 온다고도 안 바뀌고 뭐 돌연사 한다고도 안 바뀌고, 이거는 아주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죽을 때냐 한번 봐봐 이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어떤 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지만 아마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이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의 앉는 거, 너의 일어나는 거, 너의 서는 거, 너의 생각, 그런 걸 다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전지전능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문장은 누아라는 어근에 주어졌습니다. 과일을 떨어지게 하다. 어떻게 해요? 과일이 때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익지 않아가지고 산품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피하면 전바도 떨어지고 취직도 떨어지고 진급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아이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임신하면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전응아를 낳고.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뭐예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 학교 갈 시간에 다 학교 가는데 깨워서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업고 가야지, 침 닦아줘야 되지, 화장실 갈 때 물 내려줘야지. 이게 뭐예요? 나입니다. 나. 피하며 누아. 방해하다, 비틀거리게 하다, 든든지 못하게 하다, 어그러지게 하다, 신을 두려워하여 떠돌다. 죄는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결하면 되는데. 그죠? 마에레츠 외하야. 그죠? 땅에서 그렇게 될지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알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서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나도 잘못 없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는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벌써 자기가 알아요. 이건 뭡니까? 은혜의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만남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응? Call, 모체이, 아이 느게네, 그죠? Call이란 말은 무릇, 무릇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여러분 누구네 집 물건을 훔쳐갖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에? 왜? 저희 집에 열쇠가 잠겼으니까 저렇게 뛰어내려오겠지 그래. 워낙 연기를 잘해서. 왜? 7년 차거든. 도둑질한 거 7년 차. 그런데 제 심장만 콩닥콩 뛰지. 아니 나는 뭐 CCTV 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그러는 줄 모르고 설교를 해. 근데 누가 저거 1년이냐고 막 그래. 에? 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여러분 그냥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에? 무릇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남성 명사 단수 연계형.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다 두려워. 담배꽁초 버렸어. 다 순사처럼 보여. 이렇게 보면. 에? 신고만 5만 원 준다고 그러면 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그죠? 모체이. 나를 발견하다. 나를 만나다. 그죠? 나를 만나다. 그죠? 모체이. 동사 가령 부사. 분사. 절대형. 그죠? 공성 단수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적용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공성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만나는 여자든지, 나를 만나는 남자든지, 이때 가인 말고 또 무슨 여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에? 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미드라시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책을 이렇게 싸놔가지고, 그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는 마차입니다. 마차 공성이니까 절대형이야. 분사야. 분사는 내 일생에 만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많겠어요? 많지요. 여러분 죄는 쉽게 지지만 됐다는 평생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주의 종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저것만 안 돼도 아 그때 내가 주의 종 욕해서 그랬나. 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나 까불지 아프지 아프지 그게 무엇이야 하고 수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예쁘니까 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고? 꼬부려가지고. 왜? 손자가 키가 작고, 어? 허다가 안 되니까, 잡아다니는 것을 안 되니까 내가 안어. 그리고 뭐라 그래? 머리를 쓰다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지도자 앞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만나다 이 말은 이제 깨닫고 알아서 풀어가다. 아, 만나는 뭐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가까이 못 할 사람이야. 달마다 교회 볼만하고 지혜종 볼만하고 아마 집사님도 돌아서면 저 사람이 욕할걸?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은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 네. 달아보다 한번 관계를 맺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오원도 따죠. 그죠? 아. 정보를 가져가다, 행복과 선을 가져오다, 부와 재산을 갖고 가다, 휴식과 안정을 갖고 가다, 이게 만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에?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죠? 야르겠니?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직역하면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이것도 공성이에요. 여자도 나를 죽인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에? 여자도.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마 하라 그 행복을 파괴하다. 미완료니까 행복을 하고 노력하면 또 쓰러져 버리고 행복을 하고 노력하면 쏟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뭔가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지. 에? 목숨을 살해하다, 사랑을 파괴하다, 비전을 파괴하다, 신뢰를 파괴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15절만 하고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질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별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가인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별을 줬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네? 기회를 주심을 믿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다, 라켄 그렇지 않다, 이래요. 라켄 불불리 전치사 리 형용사 부사, 이 부사는 캔 플러스 라라는 합성어입니다. 캔 플러스 라. 캔은 부사입니다. 라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아, 부정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에? 그 때문에 그렇지 않다. 콜, 그죠? 호레크, 죽이지 않는다. 가인,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 그죠? 그럼 그다음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 죄의 대가에 보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말씀드려 주는 거죠. 네. 죄 짓는 자마다 이렇게 다 탁 포기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벨의 속성보다 가인의 속성이 훨씬 많아요. 지금 감동이 8대 2입니다. 가인은 8이고 아벨은 2예요. 네? 그 2 갖고 막 8을 누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시부아 타임, 이게 7배예요. 육함이 벌입니다. YCM이 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7배란 말은 명사 여성 쌍수. 단수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복수는 3 이상을 말하는 거고, 쌍수는 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죠? 이게 쌍수니까 둘입니다. 시부아 타임이 원전에는 세바에서 세바, 맹세하다, 서원하다, 꼭 이루어주다, 거룩한 숫자, 깊은 신뢰를 갖다, 창조 안식을 얻다,
그 벌을 7배나 주는데 꼭 준다는 그런 뜻이죠. 예? 육감, 벌, 그죠. 벌을 받다, 이 말은 동사 미완료형이니까 원한을 풀어주다. 지금 사실은 원한을 풀어줄 일이 뭐가 있어? 죄지만 그냥 죄로 갚거나 보복해야 되는데 내 원한을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7배를 줘가지고. 어? 이건 뭐예요?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YCM 그렇게 준다. 그죠? YCM 준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가령 미완료 네 마음에 두다. 간직하게 하다. 평강을 주다. 하나님의 권세. 이런 뜻이에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너를 차려야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에? 왜요? 요거는 이 죄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문제잖아요. 에? 죄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문제지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준다고 표를 지금 주신다고 그러면 넙죽 엎드려도 어떻게 되죠? 주여 회개하옵나니.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네. 다른 데로 가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17절에 에녹을 낳아요. 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죠? 예후와 레카인 요트 네벨르티. 그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면허게 하여 주셨다. 그죠? 면허게 하여 주셨다. 그 표부터 표만 합니다. 표는 오트라고 합니다. 명사 남성 단수. 요트는 빛을 주다. 빛을 주다. 빛은 뭐예요? 지혜, 감각. 그죠? 지혜, 감각. 이 표라는 것은 빛과 지혜, 감각인데 상징성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예?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에? 그죠? 에? 그래서 여호와 리카인. 리카인 불분리 전체사입니다. 너는 그래도 계속 찔릴 것이다. 너는 계속 이름값을 할 것이다. 에? 레라는 말은 불분리 전체사 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사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말고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은 사상으로 동성 연애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응? 저는 하나님이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는 레카인이라고 그러고 가인이 얘기할 때는 이건 가인이라고 얘기해요. 해설하는 자가 해설할 때는 모세가 해설할 때는 그냥 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법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꼭 불분리 전체사가 저주, 고난, 고집, 학대 이런 거로 그냥 분리가 되지를 않고 가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분리가 탁 돼야 돼. 에클레시아. 에? 에크 분리해서 레시아 불러내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주일날 분리해서 어떤 사람 예전에는 등산 가고 빅토리 야구장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 분리해서 불러낸 자리에 앉은 회중이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표를 줘서 죽음을 면케하리라. 레빌리티 그죠? 면케하리라. 원전에는 원형에는 필티라고 합니다. 뭣뭣을 제해주다. 소멸시켜주다. 면께하여주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오늘도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